다 찾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. 법원은 1심에서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원고들은 물론이거니와 피고 측도 이 부동산이 친일 재산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과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된 부동산이 친일 재산이다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. 또 100년 전 취득한 땅이다 보니 청주시의 땅임을 입증할 과거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. 지금 약 100여 년 전에 문서를 찾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.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관련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찾아봤습니다. 워낙 오래전 옛날의 문서다 보니 기본 땅 문서를 찾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저기에서 찾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? 그때 한 반나절 걸렸어요. 주소 하나만 찾는데도? 이게 다 뒤쳐져 있어가지고 행정부도 하도 많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반나절 넘게 걸렸어요. 더욱이 큰 땅이 아니고 조각난 자투리 땅이다 보니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.